안녕하십니까. 대학원 1기로 로봇공학 전공에 입학을 해서 2017년도 성막통합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종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그런 특화된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기에는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고요. 그런 기관들 중에서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에 특화된 그런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직무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고 그 과제에 맞게끔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그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연구 활동들이 제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논문을 이제 게재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구직으로 이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연구직을 찾던 도중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제가 수행했던 것과 비슷한 직무의 TO가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 좋게 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이렇게 수주한 그런 국가 과제를 저희 연구원분들과 그리고 학생 연구원분들과 이제 같이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있던 연구원분들이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석사학생 연구원분들이 원하던 그런 박사 과정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든지 생체 삽입형 전자장치 개발이라든지 그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나중에 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이 디지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우수한 연구시설들 그리고 최신의 그런 연구 장비들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연구하기에는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그 해외 학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 뭐 인턴십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는 그 연구원에도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우수한 기관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제가 월등하게 많은 기회를 제공을 받았었고요. 그러한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졸업 이후에 그 해외 포스닥을 할 때 되게 큰 이제 밑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돌이켜 봤을 때 그 연구에 몰입하기에 가장 그 좋은 시기가 아마 이제 석사 과정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디지스트는 그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몰두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맞는 그런 이제 SCI 논문들이 정량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배수를 뽑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한 이렇게 3등 안에 들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실적을 이제 가지시는 게 있다는 서류 합격을 위한 이제 조언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는 면접을 보실 텐데 공고가 올라올 때 나오는 그런 직무 기술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연구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그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그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좀 더 강조하시면은 좀 이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